있어요. 아 너무 좋다. 저희 오늘 21학번 신입생 친구들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분들만 하는 공연이고 저희 2학년 분들은 이제 무대 스텝을 해주면서 서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연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공연장 와서 하는 공연은 전 두 번 있어요. 한번 신입생 공연, 졸업생 공연 이렇게가 끝이. 오늘 공연하시나요? 네, 오늘 공연합니다. 공연 때문에 염색하신 건가요? 아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제 미용실 다녀왔어요. 오늘 공연은 어떤 거 같으셨어요? 저는 보컬, 메인 보컬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신입생 공연과 졸업 공연 총 두 번으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홍대 웨스트 롤링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얼마만큼 준비하셨어요? 저희 입학했을 때부터 저희 지금 1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곡들은 자작곡도 여러 개 있고 기존 곡들은 편곡해서 공연을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일단 많은 연습실이 있고요. 정말 동기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커리큘럼도 너무 좋고 수업 방식 같은 거에서도 뭔가 배우는 점이 정말 많았어요. 졸업할 때 저희 졸업 음원을 하나씩 제작을 하는데 모든 학생이 다 자작곡으로 음원을 만들거든요. 그게 아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컬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노래 부르는 게 어릴 적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더 보컬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학교에 지원해서 다른 기악파트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배우고 합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학교에 들어와 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 들어와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꿈, 하고 싶은 비전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하는 기간이 조금 힘들고 입시 공개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지식을 쌓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